꾹꾹 공방입니다. 오늘 영상은 가죽 스마트키 케이스입니다. 지인이 선물용으로 주문해 주었습니다. 벤츠 E300 스마트키라고 합니다. 목형 없이 스마트키에 직접 물성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물성형 전에 스마트키 보호를 위해 랩으로 감싸 성형할 때 물이 묻지 않게 해줍니다. 꼼꼼하게 감싸줍니다. 물성형의 물 온도는 30도 정도가 좋습니다.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온도가 적당합니다. 너무 뜨거운 물에 가죽을 넣으면 가죽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찬물은 성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. 가죽 위치를 확인하면서 직계로 잡아줍니다. 손으로 조금씩 당기면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주고 집게를 추가로 집어줍니다. 기본 형태를 잡고 본 폴더를 이용해 형태를 잡아줍니다.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면 말려줍니다.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. 문제는 집게의 쇠 부분이 가죽에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. 내추럴 베지터블이라 다음 작업 때는 이 부분에 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겠습니다. 디바이더를 이용해 남겨둘 부분과 바느질 위치를 표시합니다. 형태를 확인하면서 가죽을 재단해줍니다. 위쪽 포켓으로 스마트키를 넣는 방식이라 위쪽을 재단해 줍니다. 앞뒷면 위치를 잘 확인하고 작업합니다. 스위치 부분이 보이게 잘라주는 작업을 합니다. 형태에 맞춰서 스위치 부분이 잘 보이게 잘라줍니다. 잘려진 단면은 사포로 정리해주고 단면 마감을 해줍니다. 오염 부분 때문에 전체 염색을 결정했습니다. 검정 유성 염색약으로 염색합니다.
건조 후 마감제를 발라줍니다. 방수 및 광택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레더팩토리사의 텐코트입니다. 다음 업데이트 준비 중인 영상은 염색 없이 내추럴 베지터블을 살려서 작업한 가죽 스마트키 케이스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